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 발레 공연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광주시립발레단과 공동 제작한 첫 작품으로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로 활약했던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현악 앙상블의 힘찬 전통 가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는 무용수들의 춤사위에서는 절제된 힘이 느껴집니다. 태양신에게 처녀를 산재물로 바치던 태고의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발레입니다. 발레와 우리나라 씻김곳을 결합한 안무는 사랑과 희생의 감정을 한국적이고 보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옛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낼 때 그런 몸가짐이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했어요. 봄의 제전 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단 40주년을 맞는 광주시립발레단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국내 부분 있고 특히나 광주 지역의 예술가들이랑 이런 부분 협업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남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한국적인 색채로 재현할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발레단과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봄의 제전 진은 오는 15일과 16일 국립문화아시아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